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오늘 남자랑 여자랑 뭐 묻고 답하는 거 했다 그러는데 왜 단어는 안 했어요? 응? 단어 했다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Who's he? 히. 자, 그러면 who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s. Okay.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Who is he? Who is he? Okay. 그러면 who의 뜻은 뭐예요? 누구? 누구라는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왜. 언제는 영어로 뭔지 기억나나요? 언제, when, when? 어디, 누구, Who? who, 무엇, What? what, 어떤 어떻게, Why? 아니, why not? how, How? 왜, Why? why, 왜, Why? 어떤 어떻게, How, 무엇, What? 누구, How? 누군데 how예요? Who, Who? 누구, How? 누구, Who? who, 야, 이게 who고 이건 how라고요. 어디? 파닉스 안 했니?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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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너 어딨니? 언제? When? When? 언제? When? When? 어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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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Who? Who? 무엇? What? What? 어떤 어떻게? How? 왜? Why? 중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란 뜻의 who를 쓰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He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Is he? 오케이. He is. 얘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이 동사. 종류는? M is R. M is R. R. 뜻은? 이다 있다. 있다. 그럼 he is의 뜻은 그는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he is를 뭐로 바꿔놨으니까 Is 그래서 그는 이니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누구이니 그는 who is he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is he? Who's h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마이 파더 어떻게 했어요? FATHER.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파. 내가 내는 소리 the인데 얘가 어 돼서 the 여기까지 합치니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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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the the
내가 내는 두 가지 소리 the, the 중에서 the 됐고요. the, a, or, the father. father. Okay, my father 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How? Who's? Who's? Who? 하고 여기 is. 뭐 있어요? Is. 응? He is 있죠. He is를 뭐 하는 느낌으로 바꿔줘야 돼요? Is it? 묻는 느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He is는 묻는 느낌 안 되니까 He is를 묻는 느낌 만들고 싶으면 Is it?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it? 했더니 그는 나의 아빠다. 그는 나의 My father. 그는 나의 아빠다. He's my father. He'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His is. 뭐라고요? He is. 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he? Okay. Who is he? Who he is my father. 됐습니까? Okay. 다음 계속해서. Who she? Who's she? 마찬가지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Who is she? 그렇죠. Who? 이제 she 됐습니까? Okay. Who의 뜻은 누구? 누구? She의 뜻은 그녀. 그녀 어떤 여자 한 명. 여기만 읽어보면 is he? 네? Is she? Is she? 그러니까 아, 그녀는 있니가 될 수도 있고 그녀는 이니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누구가 있으니까 누구 있니야? 누구 이니야? 누구 있니 그녀는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뭐가 그래. 그렇게. 있니. 예, 두 가지 뜻 뭐? 이다 있다. 중에서 이다란 뜻인데 묻는 말이니까 다짜 떼버리고 이니. 묻는 느낌으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는 누구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라고 물어봤죠. She's my father. 어, 아빠야? 아니요. She's is my mother. 오케이, 우리 지원이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소리가 들리면 발음해 보세요. 다시 잠깐만요. 준비됐죠? She is my mother. 잘했네요. 네, 선생님 말이고. 아, 맞췄다. 됐습니까? 이건 뭐예요? 음성인식입니다. 맨 뒤에 적고요. 무슨 뜻이에요? 예? 아까 맨 뒤에 A로 시작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 뜻이. 응? 아까 맨 뒤에 A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그거의 뜻은 뭐예요? I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A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요? 자, my mother의 뜻은?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 나의 엄마. 그러면 나의 엄마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면 얘를 뭐로 바꿔서 who. who로 바꾸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she is 있으니까 여기 뭐 쓰면 되겠다 is she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했더니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my mother she is my father 아, 와, 그녀가 나의 아빠면 되게 웃기겠다. 오케이.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됐어요? 네. Who is she? 누가 who is she?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is she? Who is she? 그랬더니 She is my sister. 맞나?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누가? 몇 가지 소리? Sis. 얘는 Ter. 다 합쳐서 Sister. Sister가 아니고요. Sister. 얘는 왜 소리를 안 냅니까? Sister. Okay. Sister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 sister는 뜻이 나의 여자 형제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했고요. 여기 뭐 있으니까 she is 있으니까 is she? 오케이 됐습니까?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 Who is she? 그는 누구니? 아, who? 그는 Is he? 라고 물었는데 나의 남자 형제면 대답이 뭐예요? 삐리삐리 아함 He is my brother. 어떻게 써요? B-O-T-H-E-R.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소리? 부 난 이것만 안 물어봤는데 아. 부 왜? 어 뒤에 뭐가 있는데 남자 형제 소리가 뭐예요? Brother 이게 brother 소리 나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th 얘가 내는 소리가 뭐냐고 this th-er 표시했습니다 th-er이 내는 소리가 뭐냐고요 there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bra 얘가 내는 소리는? b 이렇게 합치면 비호가 내는 소리가 뭐야? 아! Brother 어디갔지? Father 뭐래? Father He is my father 아 뭔가 빠진 거 있어 father죠 남자 형제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요. He is my father. P R O T H E R. 똑같은 소리. Bra. Bra. Star. 합쳐서. Brother. Brother 못 쓰고 있었어. 네? 아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살다 그런 거 못 보겠다 쓰기 시험 잘 치세요